그래서 요 항목에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5번 정도가 되겠네요. 하이브리드, 클래식, 기계술사. 요 항목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여기 2번 단계. 불용거미, 비룡, 사술, 범폭, 대충, 불정, 아라키드, 대무. 여기까지 다 설명해야거든요.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술사, 어떤 기계술사, 어그로 기계술사, 뭐좀 약간 후반을 보는 기계술사, 뭐 각종 뭐 시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설명해 드리려면은 멀었어요. 뭐 과부하를 활용한 뭐 주술사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갑보기님의 형태, 어떤 뭐 용을 채용해서, 파격적으로 용을 채용해서 어떤 그 후반을 바라보는 좀 빅덱 형태, 어떤 그런 도발, 깡도발이 많고, 뭐 그런 형태의 어떤 하수인, 그 주술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한 5번 정도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클래식 기계술사.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하죠. 여기 2번 유령거미만 설명을 해드릴까요? 유령거미까지만 하고 끊어서 하죠. 허수아비야말로 원조 토큰 킬러.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빠진 거야? 암튼, 거미는 불토의 활용 때문에 적극 기용하게 된 하수인. 하지만 그 하수인 단일 파워는 약하다. 그렇기에 손에 불토가 없을 시에는 굉장히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 주술사의 유령거미는 준내게 까다로운데, 내 유령거미는 준내게 녹아버리는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요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어떤 단점이 존재한다. 요런 단점 존재한다. 이 카드 역시 장단이 좀 확실한 카드. 저는 뺐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덱 파워가 단일로 쓰기에는 카드 파워가 좀 떨어진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주술사 개론 이거 다 완성하면 책으로 엮어서 팔겠습니다. 그리고 책 뒤에 그이 동영상 강의 CD로 첨부함. 주술사 개론, 주술사 개론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이제 기껏해야 어떤 마스카님의 10그린 노트 뭐요 정도,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크레벅스를 안 가봐서. 크레벅스의 어떤 마켓, 동영상 강의 마켓 거기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건데, 다음 시간은 유령검, 오늘은 유령검이까지 했죠. 마사님 오셨네요. 아유 마사님 부끄럽습니다 고수 앞에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뭐였죠? 다음 시간. 비룡 시간이죠? 비룡 시간. 늦지 마세요. 다음 시간 비룡 시간이에요. 아, 계속 채팅했어요? 아, 제가 채팅창을 못 봐요. 아프리카 때부터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채팅창 어그로 안 끌리고 되게 그 뭐지? 방송 잘한다 이러는데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다못 봐. 멀티태스킹.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소통이 안 돼. 나 이거 하면은 이거 못 봐. 딴거못 봐. 이거 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마, 그 마사님 걔. 다음에 한번 구독하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무슨 시간이다? 비룡 시간이다. 비룡 시간에 학생들 늦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시작해가지고 5분이 지났다. 5분이 지났는데 그때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학생은 제 수업 철회하셔도 됩니다. 수업하지 않겠어요, 늦으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요. 자, 실습. 실습 시간이에요. 요즘 어떻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둠 해머를 위하여. 많다. 뿔난 드루이드들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랭크는 주술사로 해야 된다. 사수는 가져갈 만한데 초반 사수는 안 잡혔으니까 놓고 갈게요. 아, 이렇게 하순이 안 잡히냐? 자, 오늘의 실험체 노루예요.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 입에 주둥이에 마취약을 좀 넣어주시고요. 시끄러우니까. 일단은 넘기세요. 할거 없죠. 아, 시청맨 덱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 이거 어그로 덱이네요. 아, 어그로 덱이네. 조졌네. 다음에 얘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잡아야겠네. 11 괜찮아요. 아이고, 적성 감사합니다. 제발 나중에 소형이 커서 이거 왜안 읽어줬지? 소리 안 나와. 지금 튀기면 다음에 2코, 3코 또 조지네. 4코스트부터 벌목기가 나가가지고 튀기기도 애매한데. 요거까지 쓰게 하죠. 마법을 쓰거나, 그니까 바로 벌목기를 못 내고 마법을 써서 제거를 해야게끔 하는 거죠. 영능을 쓰거나 강요를 해야 돼요. 강요를 시키고 그다음에 요거 나갑시다. 영능이나 마법 안 내? 그럼 이거 한턴더 살아? 한턴더 살아? 한턴더 살아? 아, 이거 하고 튀겨버릴까, 그냥? 튀겨? 그냥? 아냐. 튀기는 건 아냐. 튀기는 건 아냐. 튀기는 건 아냐. 그냥 확 튀겨버려, 그냥? 아냐. 튀기는 건 아냐. 튀겨버려? 확 튀겨버릴까? 이거 까고 그냥 튀겨버릴까? 아냐. 튀기는 건 아냐. 야포? 아냐. 어떻게 할까? 휘둘? 아냐. 아, 나가자. 아,
이거 두 개 나갈 걸 그랬나?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이거 두 개가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불토가 많이 나온다면 딱 해가지고. 절단기. 지나가? 허허, 이놈 봐라. 어떻게 할까? 일단 틀어봤고 다음에 튀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도발병만 아씨 명치 한 대 맞아도 팔들이라 아 야포 이 땅을 아 씁쓸 괜찮아 여기서 튀기면 돼. 휘두르 아까 하나 탔죠? 휘두르 아까 탔으니까 이거 아르거스 하나 있고 어디를 공격할 거야? 오늘 밤에도 아 뭐야? 어떻게 할까? 요걸로 활력 토템 찾으면 돼요. 일단 버티고. 아, 조조딸님 오셨네요. 휘두른 아까 하나 탔어요. 숲수는 아니겠지? 아까 하나 썼는데? 어! 어, 얘한테 썼어! 아, 휘두린나 보다. 능욕하는 거네, 휘두르는 거.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도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도발 중이에요, 도발 중. 지금 우리는 안 보이는데 도발 중.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아, 빨리 써. 어떻게 썼을까? 도발을 바르지 말고. 근데 그거 만약에 88짜리
지옥절단기 어거지로 잡았어도 남은 하수인들이들로 쪼개졌을 거야. 명치 8뎀 한번 맞았을 뿐이 지절한테. 그거 지절 안 잡았 어거지로 잡았어도 다른 하수인들한테 8뎀 맞았을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교실로 들어오세요. 다 이제 교실로 들어오세요. 실습실에서 나오시고 교실로 오세요. 자, 주술사 어떠냐? 기존 주술사에 들어갔던 카드가 뭐였을까? 뭐 어떤 불토나 유령거미, 비룡, 뭐 사슬, 범벅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꼭 들어갔던 카드들이 있지만 대체 볼 수 있는 건 없었을까? 불토는 저번 시간에 이제 항목 설명해드렸죠. 불토와 유령거미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비룡 시간인데 영자님이 확인하라고? 뭘 확인하라고 하시는거지? 학생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심랄대 같은 존문 지잡대 때려치우고 다른 곳으로 편입해야죠. 아하! 이래봬도 낙스대 전성기. 낙스대 말이요. 스랄.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둠해머를 위하여. 하드루. 아까 그 사람이네. 아까 그 사람이네요. 넌 뒤졌다. 이번엔 간점 있거든? 이번엔 저도 간점 있어요. R까지 R. 간점은 숨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딱 하나는 간점이에요. 그 다음에 간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코스트 굉장히 효율 좋은 하수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간점은 중간에 나오면 좀 김새거든요. 왜냐하면 드로우가 없는 덱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풀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살뿐. 아, 이 사람 오픈북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방송을 하면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천벌 지로. 여기서 토템 골렘이 나와준다면. 아, 제발 신이시여, 전 우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방풀을 해도 얘가 갖고 있는 토템은 안 보이거든요?
토텐골렘 여기서 쏙 나와준다면 오! 불토! 이러면 손 한 번 더 가죠. 정자 써서 돌진하던가 해야죠. 숲수 이 땅을 지켜야 이 땅맨 숲수가 하나 더 있을까? 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휘둘 잡혔나 보다. 휘둘. 엘룸께서. 엘룸께서. 아까 1000번은 썼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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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그럼 휘둘에 휘둘각이네. 여기서 영능 킬토템이 나와준다면? 아씨 휘둘각이잖아. 씨. 일단 저 여기까진 맞아. 얘를 안 치면 휘두를 하고 잡자. 대충은 쓰일 때가 있을 것 같아. 휘두해도 어차피 쉬어야 하거든요. 정작 휘둘 없어, 휘둘 없어. 아, 큰 코 다치죠? 아이씨. 자군 알아서. 여기까지. 다음에 이거 나가야 되니까 이거 나가자. 생선 좀 가져오셨나요? 좋아. 아까 썼는데 숲수 아까 하나 썼고 하나 썼는데 내 방패는 아르바스 그러니까 아라키를 낼 상황이 있을 때 내야 된다 이거죠. 휘둘 팔토 여기서 안 깨물기까지 하면 하수인 나가기 또 힘들거든요.
돌진 하수인 나가도 요거 잡아야 되나? 휴들 다 썼어? 휴들 다 쓰면 막 나갈 수 있어요. 쉬었어. 난 조졌다. 활토가 나와가지고 공격력이 이거 힐까지 돼. 본체 한 번, 얘 한 번. 조졌어. 넌 자궁까지 썼고. 네가 보인다. 영능은 공격 없죠. 잘했군. 나의 레벨.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운이 너무 좋았어. 내가 휘둘 가게 하는데 휘둘도 없었지. 불토 나왔지. 마에토 나왔지. 상대는 유케이마스. 두루가 진짜 많아 지금. 두루가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둠 해머를 위하여. 됐다.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어차피 1쿠스타스는 두 개라서 이 정도면 돼. 반갑네, 친구. 이게 빨리 나가야지. 다음은 쉬고 이거 나가고 이거 나가는 것보다 이게 빨리 나가고 다음 턴 쉬고 다른 아서스 막아주고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걸로 다른 아서스 좀 막아주고. 그쵸? 이번에 좀 손해 보더라도 잡아주고. 넥슬라마스 우리 것이다. 생선 좀 가져오셨나요? 이 땅을 지켜야 함. 이걸로 치면은 3, 3, 3. 바일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손쉽게 제압되고. 요게 나가면은 척척이 다 쓸리니까 요거로 나갑시다. 참을게요. 어디를 공격할 거야? 요거 무조건 잡아야겠죠.
휘둘. 휘둘 천벌? 넥슬라마스 우리 것이다. 제 창을 이용하십니다. 너 조질 것 같은데? 이제 나갈게요. 중요한 순간에 도발 나올 확률도 높다. 어그로가 얘한테 쏠리기 때문에 얘 그냥 냅둘 수가 없어. 튀김 안 해도 돼. 지금 해도 돼. 8 11. 하지 말게. 그래도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천벌? 천벌 없죠. 드루는 광역기가 부실해가지고 하나하나 잡아야 하거든요. 달려? 그냥 달려? 달리면 때리고 휘둘. 아, 잡을게요. 이 땅을 지켜야 하. 휘둘. 봐봐, 이렇게 됐네니까. 달렸으면 또 이상해졌어. 달렸으면 됐네요. 달렸으면 됐네. 이건 어떨까? 나갈게요. 순수한 물의 힘을. 빵이야. 말이 없네. 나이사 맞고 휘둘. 휘둘 아까 다 썼나? 나이사? 없어. 이건 어차피 못 나가고. 나를 모욕하는 거냐? 잡게. 목이라 죽여라.
자군 야포 야포 괜찮아. 이게 나이스 안 맞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 그럼 요거 요거 나가서 펌핑 해주면 또 잡기 까다롭죠. 이거였구나. 아니구나. 노루 잡아먹는 데는 주술사다. 노루라는 어떤 집안에 굉장히 많은 바퀴벌레들을 잡으려면은 어떤 주술사라는 돈벌레를 꺼내야 된다. 바퀴벌레 잡아먹는 데는 그리마가 짱이거든요. 3턴전인가 끝내. 근데 이게 위험해. 내가 제가 한번 옛날에 명치 달렸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벼지면서 상대방 그 필드에 하수인이 한 두어 개 쌓이면서 자군야포로 딱 들어와버리면 저번에 진 적 있어. 너무 욕심부리다가 그냥 말려 죽이는 게 나아.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 대문까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오던 거라. 그리마는 그냥 쉽게 죽일 수 있어요. 발로 밟으면 그리마는. 존스 대신 원래 그 로데브 썼는데 드루저는 로데브 빼고 해도 이겨서 무기 성기사는 진짜 이기기 힘들거든. 아니면 그런 거 깨야 돼. 도움 해머를 위하여. 아깝다. 넵툴론이 그 멀록 기사가 추가가 돼가지고 후반 뒷심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박사범 속 편하게 포기했어요. 두 개 다 넣으면 너무 고꾸야. 초반에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요거 나가는 게 낫겠네요. 2턴에 요거 나가고 4턴에 요거 나가고 다음에 동전 쓰고 나갈 수도 있겠다. 안개맨은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 이게 드로우가 빵빵한 덱이 아니라서 팍팍팍팍 내면서 안개맨이 팍팍팍팍 해줄 수가 없어요. 한턴 한턴 그 드로우 좀 갓 드로우를 기대해야 되는 덱이라. 쟤 조진 것 같은데? 막여? 이거 난투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안 잡고 이거 잡는 거는 난투 본다는 거예요. 아 왜 이거 나와?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나가면 안 되고 이거만 하나 더 하죠. 엘룬을 위하여. 손놈 덱 같은데. 그러면 저 코스트를 다 죽여놔야 하거든요. 돌진 2코 4코 6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깔자. 이거 다음에 또 하려면 다행이다. 이게 1-1 나와가지고 한번 비벼낸 적이 있었어. 난투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새 출발해야지. 다시 난투. 술사? 그러니까 적당히 살고 있어요. 아씨. 좋아. 생선 좀 가져오셨나요? 아, 이래서 뺄 수 없어. 오졌다 오졌어. 뺄 수가 없어. 다음에 이거. 이게 지금 손놈인데 난투는 이제 없어요. 어서 일해라. 마격을 두 개 다 썼어. 나를 부른다. 어서 일해라. 튀기고 안 튀기면은 얘가 나가고. 만약에 튀기면은 다음에 8코스트에 6코스트 쓸 수 있는데 아라키르까지 쓰려면 얘가 막 풀 거란 말이야. 손놈을 아라키르까지 쓸 거면 얘가 나가고 토템을 올려서 잡고 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가 나가고 아니면 요거를 해서 생각했나? 소용돌이로 풀고 싸움이야? 아니지, 돌진부터지. 돌진. 내가 꿈을 꾸면 손놈 아니네? 손놈 아니네? 난투 이제 다 빠졌어. 마격 다 썼고 나이사 없죠. 아이고, 요거까지 하면 되는데 딱 요거 대충에다가 요거. 다음에 대충 하고 쏠라면 6. 아니야. 길게 보면 길게 봐야 돼. 길게. 길게 볼게. 난투 다 썼고 이세라 카드 다 썼고 제가 막아드릴. 제가 방밀 무기 저거 깨면 되고 깨면서 핑핑핑 돌아가고. 어차피 이게 안 돼.
박물관으로 가야 해. 불도 딱 좋다. 여기서 얘가 나이사를 맞더라도 에라키를 찍고 박물관으로 가야 해. 에르거스 아이, 난 죽음을 택하겠다. 오졌죠? 흑기사 됐으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학생 여러분,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주술사 비룡 강의가 있기 때문에 비룡편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밀과 드루이드는 젖밥이다. 현재 두루 넘친다. 쓰랄 할 때다. 그리고 손놈 카운터인데 손놈이 힘든데 손놈이 다음 주부터 없어지면 이제 쓰랄의 입지가 더 올라가겠죠. 박밀은 예전부터 밥이었어요. 거의 능마는 한 6대 4 정도로 좀 유리하고 아 5대 5? 6대 4? 근데 이거는 대충에 하나 들어간 그 주술사라 거인흑마랑 하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 대충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거인흑마랑 하려면. 아. 다 이제 지금 셋인데 주무셔야죠. 이거 어제도 저번 방송에서도 4급에서 3급을 쓰랄로 올림 그 승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나르거스를 한 장만 썼었는데 요즘 추세에 따라서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 양복, 슈트, 1버튼, 2버튼 이런 것처럼 요즘 트렌드가 쓰랄 트렌드가 1버튼 아르거스인데 저는 적극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두 개 기용 도발이 너무 없어 힘들어. R도 있어서 효율이 좋아. 왜냐면 R은 잘 안 까져. 토템은 제깍제깍 없애지만 R은 잘 안 없애. 아르거스 쓸 일이 많다. 손놈 덱? 근데 이건 손놈 덱을 감안해서 한 게 아니라 저 해리스는 저 뭐야 성기사전 이제 하고 이제 손놈 전사 맞아. 그거 때문에 뒀어요. 일반적인 박밀은 굳이 존스 없어도 이겨요. 로데브만 해도 이겨요. 난투각을 막아주기 때문에 로데브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드표 하나만 깎아요. 지금 시간대 2,000명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서 2,000명 보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르거스 밑줄. 밑줄 두 개의 돼지꼬리 땡땡. 호스팅? 아, 영호 카드 기분 좋아. 서리거인 나 없었던 것 같은데. 링크? 리릭이에요? 얘가 계속 나오네. 아, 투기장을 좀 돌아볼까? 투기장 할까 말까? 아, 투기장 하면 한 3시간 후에 끝나서 좀 애매해서 그래요. 오, 나 아예 없었네 이거. 일단 투기장 뭐 해보죠. 흑마법사. 쓰랄 투기장 괜찮은데? 쓰랄 요거를 해서 나온 직업을 할게요. 강자마니. 쓰랄은 많이 했으니까. 두인이 아까 우사할까? 쓰랄 너무 많이 했어. 아니 그 투기장은 진짜 좋아. 나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잡았을 거야. 랭크에서 쓰랄만 안 했으면. 우선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알았어. 해방시키지 않겠어. 여사제 종보 권투 괜찮아요. 권투 권능 이건 항상 옳죠. 댕이댕이 하나 넣고 기계용 정비사. 춤추는 거 쇽 쇽 쇽 쇽 쇽 쇽 쇽 정배? 쇽 쇽 쇽 정배 쇽 이게 체력도 많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내면의 열정
힐 쓰면서 계속 써먹을까? 내면 열정이 더 나은 것 같아. 야, 코도에 밟혀가지고. 종자? 종자 불고 악기나이? 암흑역 환기도 좋은데? 암흑역 환기도 좋은데? 악기 가자. 투악기 이건 날려봤다가 투기장 5피거든요? 날려봤다가 전구님은 계속 계시네요? 천상의 정신? 한번 조져? 조져봐? 한번 조져봐? 이거? 어? 한번 조져봐요? 아니야, 오바야. 한포. 치마 가져가자. 요거 괜찮다. 쉔진. 보통 괜찮죠? 아, 북녘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치마? 아, 북녘골 있어야지 치마가 의미가 있지. 오, 이거 좋아. 얘는 어차피 얘한테 힐하면은 의미가 없어지고, 얘는 내가 힐을 못하고, 얘는 내가 영능을 급하게 쓸 일이 없는데. 얘가 그나마 낫겠네요. 내면의 열정으로 조져 이거? 부쉐터? 아니야 오바야. 아 이거 좋다.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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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타죠. 사코스트 터지네. 고요한 기사. 고요할까? 고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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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하고. 침묵. 침묵. 침묵 한 장. 괜찮아. 침묵 한 장은 진짜 괜찮아. 아, 근데 폐가 너무 빨리 말라. 선견자. 선견자. 신의 권능 보호마 내면의 열정 침묵. 아, 이 침묵하니까 이게 나와. 전쟁군주 용. 나 용 있나?